만나면 좋은 친구 MBC. 360날 그랬듯 오늘도 한복을 짓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남달랐던 고개순 삼촌. 바느질 일을 시작한 게 어언 60년이 넘었는데요. 동문시장 한복 장인으로 불리는 고개순 삼촌의 바느질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동문시장 한복 골목. 이곳에 올해 85살의 고개순 삼촌이 있습니다. 늘 하던 일이지만 몇 해 전부터 서서히 기운이 떨어진다는 삼촌. 어떻게 삼촌은 한복 짓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삼촌 고향이 삼양동이라고 들었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딸이라면서요. 7남매에서 딸은 막내고 딸 셋 하고 아들 넷인데 나 밑에 남동생 둘 있고. 어렸을 때 삼촌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다니셨다면서 말씨. 예, 삼양초등학교 갔는데 남동생하고 나하고 같은 학년이라. 아, 늦게 들어가셨구나. 예, 경인 들어간 나는 공부를 좀 하는데도 딸이니까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남동생은 중학교하고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그냥 어머니네 밭에 가면 밭에 간 건질 메고 그 일만 하는데 나는 밭에 가면 햇빛 맞으면 열이 막 나고 이 머리가 아프고 밭에 일을 못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지. 그럼 농사는 아무리 해볼래는 해도 나가 힘 버텨서 이 머리 아프고 열 버치고 오니까 못 되니까 그냥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삼촌은 처음에 어떻게 한복 짓는 일을 시작하시게 된 맛이? 제일 한복이라는 얘기는 네. 나보다 5살 위에 언니가 혼자 사는 애기들 입고 사는데 거기서 일을 한 몇 년 해줬을까? 1년인가 2년인가 했을까 몰라.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그냥 따로 나와 저 서문시장에 서문시장에도 간 좀 했었고 동문시장에 또 우리 아는 나이가 서문시장에서 나 대련 일하던 나이가 또 동문시장이면 잘해가지고 네. 하다가 가이가 또 못하게 되는 나한테 또 인길린 여기 동문시장이면 중앙한복으로 그냥 좀 하다가 그 다음에 그냥 동양한복으로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동양한복으로 그냥 이끌어오는 것이죠. 삼촌 그 처음에 그 동문시장에 한복집 가셨을 때 그 당시 동문시장 한복 골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그 당시는 막 사람도 많았지. 예. 어느 정도였어가? 그때 한복이 잘 됐죠. 돈은 싸도 결혼하게 되면 고모도 한복 해주고 이모도 한복 해주고 작은 어머니도 한복 해주면 한 사람 결혼하게 되면 옷을 다 만들어서 주니까 열 불도 될 때 있고 뭐 몇 불도 될 때 있으면 그냥 혼자는 감당을 못해. 그때는 일하는 나이들을 한 세 사람씩 데리면서 그냥 하면 뭐 일해봐도 돈은 안 돼. 그 돈은 그 안에 월급 주고 밥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돈은 못 벌어도 그냥 그날그날 그 일하는 게 재미로 그냥 하다 보니까. 제일 바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몰렸어가? 맹질 때고 뭐 때고 다 계속 바빴지. 그때에는 말도 못하게 바빴지. 없는 살림에 보태려고 시작한 한복일이 평생의 업이 되었습니다. 1등 신부감으로 칭찬이 자자했던 삼촌. 20대 초반 한경면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삼촌 손재주도 많고 또 한복 짓는 일을 하니까 또 전문직이고 그래서 정말 1등 신부감이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 씨? 시집 갈 때는 자네 저 할머니
아는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잘 아니까 저 집이 막 술도 안 먹고 얌전한 데 하고 아들 막 잠든 애들은 이제 아, 나가 술도 안 먹고 얌전하신 분이라고. 아니 우리 외가가 또 조실하게 그냥 옛날에 가리려면 가야 되잖아. 간 간보는 자연의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어. 사삼 사건에 그 백조일선의 할머니 저 다 해보고는 아무것도 안 가진 나와 그냥 몸뚱어리만 나와 자연의 고모가 하나 있는 분이 요 용담동에 그 한두기 거기한 사니까 그 누님 의지해니 그대완 저 그냥 공지에는 공터 있는데 조그마한 막살이 하나 방 두 개네 할머니가 살 때 나가 결혼해서 경인 결혼해 난 다음에 자네 할머니가 돈 그때 돈 25만 원 빚을 나한테 물려주더라. 왜? 빚을 놈한테 갚을 돈을 결혼하자마자 그 지금은 집도 해주고 뭐 하는데 그때는 빚이 있어야 열심히 산대니네. 누가 그렇게 그런 말을 해봤지?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사삼으로 학업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한 남편은 힘든 선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다 보니 5남매 키우기가 너무나 벅찬 상황.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하기도 했지만 그조차 발각되어 제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걸련 들어와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배 타나간 그 경력이 있으니까 자기대로 또 우리 사촌 신랑이 동양호 모래배 있지. 동양 모래배 그 사촌이 그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걸로 부탁해 자기대로 그 동양호 배 모래배를 타더라고. 그걸 실릉 오는데 태풍이 불어도 가. 아우 태풍이 불어도 가고 맨날 나가 돈도 좋지만 난 불안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그만둬도 딴 걸 해보든지. 그 한번 갔다 오면 수당이 얼마씩 나와. 그 수당으로 이제 욕심과 전에 우리 빚 좀 물 때까지랑 그냥 해보고라. 그냥 다니다가 내 아버지가 배에 딱 여기 들어와. 그냥 작업을 하는데 그 기관장이 야인 아버지 있는 거 몰라 기계를 살려보니까 이 옷 가마지멍 다리가 골절되버려. 어떻게 그 세월을 헤쳐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어깨가 바스라질 정도로 바느질을 해야만 했던 삼촌.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남부럽지 않게 성장한 5남매인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느지막히 또다시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부지런하니까 아무도 모든 게 다 그 아들만 있으면 걱정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 아버지는 필요 없어도 아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형 동생들도 그렇게 다 거느리고 너무 착해서 담배도 안 피고 술을 먹으면 예. 완전 정신이 없어져 걔가 이거. 근데 그냥 자기 차로 그냥 사고 난. 그때 오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어요. 네, 걔는 저 나뿐이 아니고 우리 아들들 밑에 동생들도 다 형만 의지해서 모든 일을 형한테 다 의논하고 모든 걸 형이 다 해서 아버지는 아무 뭐 없으니까 못하고 그냥 형이 하다가 하나 그때는 동생들도 떡을 잃고 나도 그냥 그때는 왜 그런 생각 안 납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오나 이렇게 원망 같은 건 안 생깁니까? 그건 옛날에는 나 혼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 때는 나는 왜 이렇게나 가슴이 여기까지 올라와 나는 무슨 팔짱구인지. 원망도 해보고 운명이려니 다독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눈물을 걸음 삼아 묵묵히 바느질을 하며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나마 한복점을 이어나가는 딸 덕분에 요즘 힘도 얻습니다. 그래도 그 따님들이 또 삼촌의 든든한 또 의지대가 돼서 삼촌 옆에 계시니까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딸이 또 어머니 아버지를 또 잘 뭐 해보니까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딸이 다 음식이고 장 보는 거고 그냥 다 먹으니까. 근데 아들이 큰아들이 죽기 전에 저 가게를 이쪽으로 옮길 때 어머니랑 이제랑 아무것도 하지 맙소. 자애한테 다 인계하고 돈이고 삶이고 모든 거 이제 딸이 다 해. 그동안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예. 이제 그만 쉬시라고 예. 하셨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애기들한테. 그러면 혹시 삼촌 수의도 직접 혹시 만들어 두셨을까? 아유 수의 다 나가 다 해지. 삼촌 것도 응. 직접 만드셨나지? 어, 나가 또 만들고 다 이제 할아버지 것도 하고 다 동생 것들도 다 해놓고. 동생들 것까지? 예. 마지막 것이 제일 행복한 것 알마. 무사마 씨. 빈 몸뚱어리 왔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옷 한 벌 제대로 잘 입어 가는 게 제일 뭐 돈도 못 가진 거지 아무것도 못 가진 거지 그냥. 그러면 삼촌 스스로 아 나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마 씨. 아, 예 이제는 내가 뭔가는 잘못해졌구나는 안 해죠. 아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밖에. 험난한 세월을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한숨조차 사치였다는 고개순 삼촌. 오늘도 동문시장 한복골목에 들어서면 삼촌은 평온한 웃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 올해 83세 양봉열 삼촌이신데요. 꽃다운 20대부터 60여 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양봉열 삼촌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장터가 있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할망장터입니다. 할머니 상인들을 배려한 이 장터에는 우영밭에서 재배한 각종 채소부터 토종 곡식까지 다양한데요. 양봉열 삼촌은 오늘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삼촌 고향이 내도동이라고 들었는데 삼촌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마시. 내도동에서 태어나고 내도동에서 지금 80이 넘었을까? 옛날에 그 내도동, 외도동이 막 도근내도 있고 물이 참 좋았어요. 예. 아니 말도 있잖아. 물 좋은 도근내라고. 아, 물 좋은 도근내라고. 도근내. 그러면 삼촌 그 동네가 옛날부터 물이 좋았으면 농사도 잘 됐겠다. 예. 아유 제일 토지가 외도보다 내도가 좋았다. 지금도 좁니다. 그 무슨 농사 지으면서 사셨을까? 뭐 옛날은 뭐 아는 게 그냥 콩보리 그냥 그것만 주로 있죠. 뭐 배달은 작물이어서 나십주게. 물 좋은 도근내에서 농사 짓던 삼촌은 23세 이마을 출신의 총각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빚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작한 것이 오일시장의 장사였습니다. 삼촌이 그 한평생 제주도 오일장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오셨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오일시장에 서기 시작하셨마시? 내가 23세 이제 정말로 아빠랑 결혼했는데 정말로 아기들 낳고 잘 되는 한 토지도 없고 집은 인역집 마음행이나 정말로 해서 나머지는 나 살아주신데 이제 참 첫번부터 장사하는 게 이게 80이 넘도록 장사를 하니까 한 몇십 년이라 할까. 한 60년 됐다. 예. 61년 된 우리 이제 딸이 이제 한갑
이제 61년에 병원한 진짜 이제까지 정말로 살아왔지만 나무 일 허를 아닌 그자 대나마나 진짜로 장애가기네 비가 오면 또시 집이 왕이네 진짜로 하고 애기 불사르면서 이제 정말로 업국 장이 댕기고 그걸 하니까 이제는 이 허리가 모셔가지고 걷지도 못한 지팽이 짚고 밀린 차 밀령 다니고 경임숙에게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제주 민속 오일장이 아주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동네마다 오일장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삼촌이 오일시장에서 팔았던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아이고 뭐 별다른 것이 고사리도 철에 남은 바당 팔고 그자 이 주로 이제 정말로 우리 제주도는 유명해가지고 그때는 차가 어서 나십쪽에 네. 이제는 저 마트에서 별 먹거리 차가 어서 났지만은 이 제주도 유자차가 유명해 났었다. 댕유지. 댕유지. 네. 이제 그 댕유주가 어디가 많으냐면 나법이 하나주다. 아, 그럼 거기 가면 그거 받아오시는 거 맞지? 그거 아니네, 오두바로 받아다기네. 시장에서 팔면 그것이 괜찮냐? 점점 이제 이 장도 암비신 것이 팔면 괜찮다. 한 그 머릿속을 가져가네. 연구를 해야지. 예, 예, 예. 경인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유자 끝나면 낫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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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로 이제도 우리 집이 정말 먹지만은 그것이 알맹이만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설탕 넣고 괜히 여름에 물 타면 그것이 시원하게 먹고 주로 그 장식 중에 이제 고사리 같은 거 이제 겨울이면 콩가루를 해서 진짜로 팔고 뭐 장소가 별다른 장소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아이들도 이제 낳고 그러면 오일시장에 장사하러 가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애기 어번 가시게. 네. 애기 어번 우리 집이 큰아들이 진짜로 이제 58이다. 어린 적에 어번 가면 여름, 겨울이면 괜찮아. 두대기라도 막 저 헌 거라도 두집어서. 여름이면 애기도 똠이 찰살라도 찰살. 기저귀 걸 시간 녀석이네. 불행 보면 애기가 이 오줌이 싹 여기 다 젖고. 이 강을 보면 벌겅케 행이는 우리 애기들 그렇게 고생이면 볼사점에 어서 노니까 경험은 이제 사라집니다게. 그러면 그때 그 유자 물건 들고 아이 업고 그럼 버스 타고 다니신 거 말씨? 시에서 학위까지 버스가 있어놨었다. 그걸 주로 타서 학위장을 받집니다게. 막 구박 안 받았수가 그때. 아이고 무사히 받았네까 막 밀리고 또지 나는 또지 애교번 가면 또지 두 사람 처지지 물건도 멜라지고 경이도 받아올 건 또지 받고 거기서 벌건 벌고 경험은 사라집니다게.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따리를 이고 지고 오일장을 찾아다니며 사남매를 키웠습니다. 뒤늦게 배운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고 장에 나섰다가 사고로 실연을 맞기도 했지만 병상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제주 민속 오일장에서 지금 터줏대감으로 장사를 하시는데 그 전에 제주시에서도 여러 군데의 오일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예. 삼촌은 거기를 다 다니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디 어디서 났수가 기억 남수가 채반 서문통 그다음 서문통 혹 넘어간 데가 내파골이지 서문통 좀 넘어간 데가 내파골 아 기과 그다음에는 제주차부 또 저 편님은 노형 그다음은 관덕정 그다음 저 살아봉 그 다음에 온 게 지금 자리에 온 거예요? 23년. 이 오일시장이 무사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 것과? 아, 자꾸 개발해서, 이제 임시 빌어서 이제 장을 만들다가 그걸 이제 찾아서 그들 개발해주니까. 그럼 오일시장은 개발이 시작되면 또 개발 안 되는 쪽으로 가고 또 거기 개발되면 딴 데로 가겠구나. 그런데 이젠 정말로 나라가 북자에게 다 이런 집을 지었지만 그때는 갚아쳐냈어요. 예. 그때 나는 이제 진짜로 큰아들이 정말 파라솔 의지해서 이제 참 갚아치면 버는 불면 다 넘어지면 급히 막
이제는 살기가 좋아서 봉투도 비닐이지만 그때는 차면 투대 봉투로 나와놔주게. 비 오면 다 물물뛰고. 그때는 가는 것이 인정 자리라. 아,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정해지지 않고. 그 빨리 간 사람 임자? 아니, 그 대상인들은 다 정해줬지만 소소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그인도 자리를 잡아야만이 늦어도 인역 자리가 된디. 이 할망장 제도가 잘 들읍사 살아봉 땅에부터 시작을 된 거보다. 할망들이 좀 아까 늦어서 가고 가면 아무 데다도 가면 막 싸움 되려면 할망들이 말을 곱게 협력한 게 너무 싸움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할망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가 살아봉장부터 시작됐구나. 장이 서는 날이면 치열했던 자리 싸움도 할망장터가 생긴 이후로는 사라졌습니다. 살아봉 5일장에서부터 시작된 할망장터 덕분에 삼촌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몇 살 이상 들어간다 이런 건 있지? 아, 65. 예, 그 알른 뜻이 못 들어가고 또 이 자리도 팔고 사고도 못하고 그건 시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 없다. 그 할망장터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고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팝니까? 아이고 한 100명이 넘어 마시. 지금 예. 주르게 나는 그게 채수지 그게. 채소, 예. 예. 할망장터 만들어져가지고 자리도 탁 쥐고 전기세 물세도 공짜 하니까 옛날 고생하던 생각하면 지금 막 너무 마음이 감동이겠다. 예. 뭐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년들 다 해줬지. 뭐 싶죠. 전기 허역이네 포토 아장강 물 끓여 먹고 또 더우면 선풍기 아장강 털고 무슨 걱정이십니까? 식품은 그만두고 죽음은 그만두는 게 오일장이 우다게. 그 시어머니가 빌려준 빚 갚다 보니까 어떻게 또 오일시장까지 오시고 60여 년이 넘었어요. 삼촌 말씀 중에 그 세월 동안 마음으로 많이 울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젠 하도 울어서야 이젠 눈물 다 납니다. 젊은 때 하도 고생하면 울었죠. 이젠 울어지지도 않으면 눈물이 말라. 그 나이도 있으게. 너무 씩씩하시고 긍정적이셔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열심히 장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첫째 살아가면서 싸워도 살지만은요, 남양 쌉질 말아야 됩니다. 인심을 두고 살아야지. 내가 진짜로 없이 살아도, 아, 저 사람 음식을 줘야 되겠다. 아, 저 사람 음식을 줘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뜻이, 사람은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다 나 아니라 다 남이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그게. 삼촌에게 주어진 삶은 각박했지만 손님에게 주는 인심만은 야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을 주면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60여 년 이 장터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주시 오일시장에 가면 삼촌은 늘 그곳에서 마음을 덤으로 얹어주실 것입니다.